우리 대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해대라는 인류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이비 대학이 많다 보니까 또 마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규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사이비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사이비 대학은 뭐냐? 이 글자 하나가 다를 뿐인데 요것이 이용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이용하는 대학이다. 대화다. 오늘은 그 사이비 대학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얼굴은 참그 호박떡댕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말이죠. 늘 하는 얘기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참 많이 했다. 이러면서 무용단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낚시꾼 얘기하고 또 이거 뭐 여자들하고 많이 뭐 이런 이야기는 그좀 허풍이 많죠. 그래서 허풍을 감안하고 듣더라도 이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기는 굉장히 쉽다.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게 뭐냐? 그런 비결이 있긴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책임진다고 얘기하면 잠자리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모텔이나 이런 데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빠가 너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여 가지고 하면 자기는 실패율이 10%도 안 되고 90%는 성공했다. 근데 정말 사랑하냐? 와, 당연히 사랑하지 않지. 사랑하지 않지. 그냥 여자 몸만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랑한다,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들이 넘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그 당시에 20대 때 제가 좀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그 뒤로는 여자나 남자나 이 굉장히 심리적인 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유독 그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자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남자도 그렇지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이용했다고. 그럴 때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이비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사이비 대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카사노바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부렸습니다만,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까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만났던 이 아이하고, 이 젊은, 지금 아이가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뭐 저하고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 사람하고 카사노바하고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저는요, 논산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놈이 더 나쁜 놈 같거든. 카사노바는 이름이 계속 회자되면서도 좀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석이냐 하면 카사노바한테 누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는데, 말하자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중에 가장 당신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냐? 그랬더니 카사노바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어느 여인도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카사노바가 덜 미움을 받는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사랑을 이용하지는 않았거든. 사랑 그 자체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뭔안 했어? 책임은 지지 않았거든. 그렇죠? 사랑은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은 뭐예요? 책임도 지지 않고 사랑도 한게 아니고 오로지 여자의 젊은 몸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를 사칭했다. 그래서 사이비 대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대다 이렇게 불렀는데 말이죠. 이 하나의 예를 미군 심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미군 포로가 세계 전쟁 사상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그래요. 한국전에서 몇 프로가 죽었냐? 37%의 포로가 죽었고요. 37%이 포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스스로 삶을 포기했으니까 자살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까? 했더니 바로 북한전이 미군 포로들한테 쓴 고도의 심리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 첫 번째 어떤 걸 썼냐 하면 밀고를 하게 했습니다.
뭔가 금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동료한테 밀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밀고를 하면 말이죠. 담배를 뭐 예를 들어 말보루 같은 것을 한 갑씩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밀고 당한 사람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보루 담배를 한갑 받으면 뭐이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도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밀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총 같은 걸로 척척척 위협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걸 누군가 밀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봤더니 여기도 담배, 저기도 담배 피우니까 누가 피웠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밀고를 통해서 신뢰, 믿음을 이거를 무너지게 했어요. 불신이 가득 차게 했다.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이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뭘 없앴냐면 존경을 없앴어. 이 계급을 인정해서 뭐 존중하고 이러면 가차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령을 보고 대령이 논물을 마시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병사가 당신이 옛날의 대령이지 지금 대령인 줄 아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대령이 그만 실의에 빠져서 며칠 뒤에는 이질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을 없앴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판을 하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저질렀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그룹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뭘 무너뜨렸느냐? 자상, 자존감.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 모든 긍정적인 플러스 정보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적십자에서 오는 편지 같은 건다 불태워버렸고요. 세금 고지서라든지 재혼을 한다든지 아이가 죽었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는 소식은 남김없이 그대로 포로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밀고 존경을 없애고 자비판을 하게 하고 긍정적 정보를 차단하고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정보만을 주게 됐을 때, 정보만을 가득 이렇게 주입을 하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절반 정도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무려 미국이 전체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포로가 죽었던 37%의 포로 사망률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북한군이 고도에 뭘 썼다고? 마음을 이용하는 대화를 했다. 사이비대는 참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이 생명까지 이렇게 앗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배웠던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마해대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창회 같은데 만나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으로 또 몰랐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 동창 중에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 때문에 도저히 동창회에 가기가 어려운데 전화가 걔가 왔어요. 와가지고 야, 너왜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뭐 일이 좀 생겨서 내가 오늘 동창회 못갈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내가 너 하나 보려고 여기 왔는데 네가 안 오면 어떡하냐, 네가 안 오면 동창회가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쁜 학교 일도 말이죠, 이거 좀 그만두고 가야 되겠, 줘보러 왔다는데 제가 없으면 동창회가 잘안 된다는데. 그래서 걔한테 이제 걔를 보려고 저도 동창회로 학교 일을 뒤로 미루고 허겁지겁 동창회를 갔어요. 가 있는데 그놈이 휴대폰을 들고 뭐 어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들으니까 또뭐 전화를 해서, 동수야, 너왜안 오냐 그러더라고. 저 애가 뭔 통화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했던 멘트하고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야. 동수 인마, 내가 너 보려고 왔는데 네가 안 오면 동창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이에요. 민수야, 너왜안 오냐? 내가 너 하나 보려고 왔는데 네가 안 오면 동창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제 그때 제 심정이
나는 그냥 n분의 1이었구나, 쟤. 유일한 1이 아니고 n분의 1이었구나. 그 순간에 그냥 보따리 싸고 학교를 왜 그만두고 급한 일을 밀려두고 내가 왔을까 하는 후회가 되면서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정말 부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동창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도 있지만 걔가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 딱 보니까 또한건 했다 하는 표정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마음을 이용했구나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에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마에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 때는 말이죠. 거의 마에대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보면 두 부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요. 인간이 보면 이를 위해서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의를 지금 찍어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그 강의를 찍어 주시는 선생님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그런 걸 위해서 저한테 선생님 나비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고 얘기도 하고 물도 떠 주시고 또할때 얼굴 각도도 봐 주시고 이런 걸 열심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면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게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 보면 아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뒤에 되게 칭찬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뭐 못해주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예로 물을 떠주고 뭐 나비 넥타이를 봐주고 이랬는데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삐집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봐줬는데 말 한마디 안 하냐. 삐진 얼굴이 역력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을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뒤끝이 씁쓸합니다. 오래 못 가요, 생명력이 조직에서도. 분명히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일 자체에 있지 않고 어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힘을 세게 하려고 일이며 보직이며 자리들을 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고 있다 해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죠. 우리 조직 내에서 누군가가 좀 따가 되고 있다. 그럼 혹시 그 사람이 이런 부류가 아닐까 하고 말해요. 자신을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부류가 아닐까. 왠지 그 사람 곁에 있고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보면 그리고 그 사람만 맡기면 든든한 사람을 보면 이를 위해서 자기를 이용한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마해대는 어디에 속할까요?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이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요. 사이비 대인 마이 이두 번째 유형이 주로 마음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글자 하나 차이지만 마해대와 마이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헷갈리지 않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 배워봅시다. 오늘 마지막. 칭찬과 아부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 칭찬과 아부의 차이. 제 고향에서는 뭐 알랑방구 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사는 사람 보면 역겹고 아뭐 조금 높은 사람한테 뭐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또 아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도 없이 참 칭찬으로 들리고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칭찬과 아부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아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부이고요. 칭찬은 상대, 남을 위한 것이 칭찬입니다. 궁극적 목적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훌륭하다 얘기해 주는 것은 칭찬이라고 할수 있고, 그 아닌 나를 위한 것은 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헤대와 마이대도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마헤대 학생, 나를 위한 것이라면 마헤대 학생, 이렇게 알 수 있고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구별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의 대학생이기보다는 마의 대학생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